저는 어려서부터 이선용이라는 중국 영화 배우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이선용이 중국의 전통 옷을 입고 중국 무술인 꽁후를 세계적으로 알렸듯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한복을 입고 우리 무예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를 수련하던 중에 태견이라는 한국의 전통 무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마침 조선시대 태견의 마지막 전승자이신 송덕자 기자 쓰시는 송도끼 스승님께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열심히 태견을 수련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상에는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수염을 쫙 기르신 다음에 뭐 이런 우아한 마치 중국 무술 영화의 그 도사처럼 생각했는데 평범한 옷차림에 정말 소박한 노인네셨습니다. 제가 태견을 배우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쓸데없는 것을 뭐하러 배우냐고 하시면서 고사하셨거든요.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계속 태견을 배우겠다고 조르니까 그 노인정 앞에 있는 마당에 그 태견의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는 글자 품수품자를 써주시고는 그것을 밟아라 하시고 태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동작이 굼실굼실하면서 지금은 많이들 익숙해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히 좀 어색했던 동작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얼마가 지난 후에 할아버지께서 하루는 날 따라와라 하시고는 노인정 뒤로 해서 인왕산 중턱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인왕산 중턱에 딱 오르시니까 조그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해라. 그래서 여기는 어딘데요? 했더니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의 눈을 피해서 조선의 마지막 태견꾼들이 수련하던 곳이야. 앞으로 너는 이곳에서 해라.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조선시대 태견꾼들이 이 자리에서 태견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제 가슴이 끓어오르면서 태견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태견 수련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제가 태견의 지도자가 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청원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학위를 받고 돌아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랑 같이 태견을 배우던 젊은 태견꾼들은 전부 흩어져서 이 땅에 우리 송도끼 할아버지 태견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만약 태견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간다면 그래서 태견이 끊긴다면 훗날 제가 큰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태견을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태견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태견은 아주 먼 옛날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구한말까지 대단히 성행했던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무예입니다. 특히 태견은 마을과 마을 단위의 단체전 겨루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태견을 결련 태견이라고 합니다. 결련 태견은 마을의 젊은이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마을의 단결력을 고취시키는 대단히 소중한 우리 문화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일제가 이런 결련 태견이 민족 저항의 수단이 되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킨다고 판단해서 철저히 법을 금해서 한때 절멸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 무도와 화려한 중국 무술에 매료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 무예 태견을 등한시하여 지금도 태견의 보급 상태가 현저히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련태견협회에서는 태견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인사동에서 태견 배틀이라는 젊은이들의 태견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 상설 공연을 매주 일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택견을 주제로 SNS 활동, 그리고 택견을 소재로 한 택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K컬처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택견을 알고 택견을 배우려고 저를 방문합니다. 그들이 소림사같이 아주 크고 화려한 택견 도장을 기대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택견 전수가 나면 멋진 한옥에서 택견을 수련하고 있으리라고 상상하고 저를 방문했는데, 현대식 건물 안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는 택견 전수관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택견은 서울의 무예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 한옥으로 된 멋진 전수관을 지어서 택견을 배우러 온 외국인들이나 또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멋진 한옥에서 택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견을 가르치는 도장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K무술, K마아시아트가 세계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전쟁기지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조선의 정통 택견을 후학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전수하겠습니다.